지난 시간 동안 가방 리뷰를 정말 많이 한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영상 보신 분들은 뭐 아실 거예요. 대부분 백팩 가방 리뷰를 많이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백팩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백팩 리뷰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 더운 날, 백팩을 맨날 메고 다니기에는 너무 지치는 일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전자기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덥지 않게 간편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을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었고, 여러분들께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바로 여기 있는 이 제품입니다. 인케이스 아크 브리프 블랙 제품입니다. 일단 이 제품이 인케이스의 ARC 모델 중 하나입니다. 이 ARC 같은 경우는 기능과 휴대성, 이두 개를 모두 잡은 가방이라고 볼수 있고, 그 중에서도 이 아크 브리프 같은 경우는 정말 기능과 휴대성 모두 잡은 가방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여기 딱 외부 소재 보시게 되면 약간 뭔가 거칠거칠하면서도 막그 외부의 오염으로부터 되게 안전할 것 같은 느낌. 이 소재 자체가 마모와 습기에 되게 강하게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환경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지속 가능한 재활용 제품으로 900D, 1200D, 폴리에스터와 PU 코팅된 900D가 결합되어 제작된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실제로 이제 메고 다니게 되면 전혀 막 재활용했다는 느낌이 안 드는데, 이걸 가지고 다님으로써 뭔가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느낌도 또 들게 해주다 보니까 좀 마음에 드는 제품 중 하나였어요. 여기 어깨 스트랩 같은 경우는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그렇게 들고 다니거나 내 손에 좀 짐들이 있다 그럴 때는 이 어깨 스트랩을 부착해서 이렇게 메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가방의 크기 같은 경우는 37cm, 28cm, 9cm입니다. 그러니까 14인치 노트북이 딱 들어가는 그런 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노트북도 있고 아이패드도 있거든요. 그래서 둘다 여기다 넣기가 딱 용이해가지고 그럴 때 가지고 다니면 정말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그렇게 가지고 다녔습니다. 여기 앞쪽을 보시게 되면 여기 수납 공간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필기 도구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에어팟 이렇게 넣고 다니면서 네,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 뭐 수첩도 넣기 되게 괜찮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납 공간이 앞에 되게 많이 되어 있고, 여기 가운데를 열게 되면 여기도 역시 수납 공간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키 이렇게 넣고 다니기 괜찮고, 그 외에 필기 도구나 아니면 뭐내 개인 소지품들 그런 거 넣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RFID 블락이라고 해서 개인 신분증 같은 거 그런 것들 여기다가 보관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외부에서 막 NFC나 그런 걸로 막 읽힐 때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해 줄수 있다 보니까 정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방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포켓이 두 개가 있거든요. 여기 앞쪽에는 아이패드 전용 슬립 포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를 여기다 넣을 수 있고, 이 뒤쪽에는 인조 모피 안감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패드가 크다 보니까 아이패드를 넣고 다니고 있는데, 노트북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앞에는 일반 아이패드 딱 넣고, 그렇게 해도 수납 공간이 넉넉한 그런 가방이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뒤쪽을 보시게 되면 여기 밴딩이 하나 있어요. 이 밴딩이 뭐냐? 여행용 패스스루거든요. 캐리어와 함께 이렇게 딱 장착을 해가지고 캐리어랑 일체형으로 이제 가지고 다닐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이나 뭐 비즈니스, 출장 갔을 때 그때 가지고 다니기 되게 좋은 가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가방을 사용을 하면서 좀 소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노트북이나 아이패드만 가지고 다니려고 했을 때, 그때 백팩은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가방은 내가 딱 원하는 그런 제품들만 딱 넣고 다닐 수 있다 보니까 엄청 효율적이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가방 자체가 겉에서 보면 막 그렇게 안커 보여요. 되게 약간 아담한 느낌이 들죠. 그런데 실제로 이 가방 지퍼를 다 열게 되면 다양한 수납공간 포켓, 그 다음에 막 깊숙이 넣을 수 있고, 아이패드 넣을 수 있고, 노트북 넣을 수 있고, 충분한 수납공간이 있다 보니까 그냥 뭐 간단하게 막 노트북이나 그런 거 들고 막 카페를 간다라고 했을 때, 그때 가지고 다니기 괜찮은 그런 가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가방을 의외로 되게 만족하면서 이제 사용을 했는데, 저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한다면 다른 분들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떤 분들에게 추천할까 그것도 고민을 해봤거든요. 백팩은 다들 하나씩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보조 가방을 하나 더 구입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인케이스 아크 브리프 무조건 하나 구입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트북이나 태블릿, 뭐 가방에 안 넣고 그냥 들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들고 다니기에는 살짝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혹시나 막 어디 부딪히거나 누가 훔쳐가거나 좀 그런 위험성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큰 가방은 아닌데 딱 그거 보호할 정도 그런 가방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인케이스 아크브리프, 네, 무조건 강력 추천드려 봅니다.
그래서 이 더운 여름날 가방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인케이스 아크 브리프 블랙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